부산 경남을 새롭고 놀랍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소개하던 헬로 아이디어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생선회를 잘 즐기지 않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먹기도 번거롭고 뭐 가격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네. 횟집에서 먹어야죠. 그냥 뭐 싱싱하고 뭐 살아있는 뭐 고기를 먹으면서 먹어야죠. 부산 경남에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헬로 아이디어. 앞서 만나본 시민분들의 걱정을 말끔히 날려줄 새로운 기술이 떴습니다. 수산 가공 유통의 새로운 미래.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섭취량 1위 대한민국. 바로 이곳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뭔데요? 수산물 가공 유통의 새로운 미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궁금합니다. 부산 송정동의 한 공장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왔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 있나? 지금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곳에 헬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저기 같은데요? 그냥 일반 공장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곳에 아이디어가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 어떻게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회사 그 이사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의 아이디어를 만나볼 순간. 대체 그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한 5분 내에 보여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계가 바로 생선의 뼈와 살을 분리해 세척, 소독, 포장까지 단숨에 끝내주는 우와. 바로 필렛기입니다. 와. 자, 지금 생선이 해가 되는 시간은 정말 금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방 되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가 여기 지금 필렛기를 통해서 이제 뼈와 살, 그 다음에 내장기가 따로따로 분리됩니다.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립니다. 뒤쪽 라인에서 껍질이 분리가 되고요. 저쪽 선발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혹시 남아있는 이물에 대해서 다 선별을, 육안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척기를 통해서 살균, 소독, 그 다음에 수분 제거, 공정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데 요 전체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해 적용되는 시간이 30초에서 4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온 제품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세균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세균이 잔류하지 않을 정도의 양의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수산물은 특히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 하루에 두 번 식품미생물 실험을 진행하며 위생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한 시간에 저희들 한 1000마리 이상 생산 캐파가 그 정도 됩니다. 와. 진짜 그야말로 헬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하나로 정말 시간 단축, 물량 확보, 와 제대로네요. 대단하네요.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해온 사장님. 사람이 직접 회를 썰게 되면 상품의 위생 부분에 있어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355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발명이 쉽진 않았지만 긴 시간 노력한 끝에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 필렛기가 탄생했습니다.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하로 플랫라인 시스템. 아, 진짜 이거 대박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네. 이 아이디어 하나로 사실 좀 편해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물량 돈적으로도 조금 예, 네, 맞습니다. 또 이득이 네, 생길 네. 수도 있는 예,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 네, 네. 이거 어떻게 구축하게 됐습니까? 자갈치 시장에서부터 장사를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그 대량 납품을 하기 위한 걸 늘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끝에 이 필렛 라인을 구축하게 됐는데 그 국내나 국외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팀에서 그 뭐 일본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발품을 팔아서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이 기계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 하나로 지금 환호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올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어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형 유통사 마트나 호텔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온라인 새벽 배송 쪽까지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로 필렛기 도입으로 웃음꽃이 활짝 핀 곳이 있다는데요. 자,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해맛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 문화가 조금 이제 하기 힘들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초밥이나 회 쪽에서 판매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숙성회가 이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화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숙성회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 우선 선택 폭이 넓어졌고, 이제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판매며 이 진열 쪽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화로회 같은 경우는 이제 쫀득한 맛이 좋은 반면에 이제 숙성회 같은 경우는 이노신산이라는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감칠맛이 생기는 그런 성분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이제 인식도 많이 달라지시다 보니까 예. 이제 취향대로 이제 골라 드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특별한 손질 없이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회를 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숙성회, 야 지금 숙성회냐 그냥 활회냐? 그렇지, 숙성회 아무래도 조금 맛은 조금 이제 부드러운 맛이 많이 나는데. 아, 우리 아버님의 선택은 숙성회였네요. 자, 한번 골라보시죠, 아버님. 사실 이 아이디어로 가장 즐거워진 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입니다. 정말 코로나 19 때문에 횟집 안 가시고. 글쎄, 횟집을 가고 싶어도 워낙 가지 말아서 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다가 먹든지 아니면 배달시켜 먹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그냥 한번 와봤어요. 마트에 네. 와서 한번 보고 사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뭐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수산식품 회사에서 종합식품 기업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설비나 R&D 투자, 전문 인력 육성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강어를 그 납품을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네, 헬로 아이디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의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 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헬로 아이디어도 응원합니다. 헬로 아이디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화로의 시장에 위생 품질 관리의 어려움 타파. 부산 경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대박 나는 그날까지 헬로 아이디어가 응원합니다.